안녕하세요. 자력과 전문의 박대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이해하기 중에서 근골격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뭐 근골격계 하면 너무나 많은 질환이 또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은 어깨랑 무릎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사실 영상에서도 볼 것이 제일 많고 또 병도 제일 많은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관절 부위에서 보통 이렇게 어깨, 그리고 팔꿈치, 손목 이런 쪽에서 이제 통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영상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보는 곳이 바로 어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이제 우리가 아파서 이제 뭐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엑스레이를 찍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숄더 AP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상완골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견갑골이 보이게 되죠. 우리 어깨 관절은 견갑골, 쇄골, 상완골 이렇게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뼈를 하나씩 확인을 일단 해주고, 그리고 그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들, 그리고 그 간격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깨 엑스레이를 찍을 때뭐 여러 가지 뷰가 있거든요. 뭐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뭐 밑에서 들여다보고 이런 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시리즈라고 해서 묶어서 보통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본인이 보고 싶은 부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따로 지정해서 찍기도 하지만요. 보통 이제 이게 어깨를 다치게 되면 우리가 트라우마 시리즈라고 해서 트라우마랑 관련돼서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볼수 있는 엑스레이를 묶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통 트라우마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골절이 있는지, 뭐 탈구가 있는지, 혹은 다른 뭐 이상이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를 일단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들을 찍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캐필라 AP를 찍고요. 견갑골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숄더 SOV라고 해서 우리 이제 Y 뷰라고 하는 견갑골 또 모양을 또 보게 되고 또 이제 어깨를 위쪽에서 엑시알로 이렇게 찍게 되는 이렇게 3종 세트로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병원마다 조금씩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스캐플라 AP는 이렇게 숄더 AP랑 비슷한데요. 팔을 들고 찍습니다. 팔을 들면 견갑골이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견갑골이 좀더 이렇게 잘 보이겠죠? 견갑골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견갑골의 바깥쪽, 그리고 안쪽, 그다음에 견갑골의 극, 그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관절와도 보이죠? 이 상완골이 이렇게 붙는 그 관절, 어깨 관절 부위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요 쇄골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숄더 SOV는 SOV라는 말은 원래 그 슈프라스파이너스 아울렛 뷰라고 하거든요. 같이 써드리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SOV라고 부르는데요. 슈프라스파이너투스라는 거는 이제 극상근이죠. 우리 회전근개 중에 하나 있는 극상근인데 극상근이 밖으로 나가는 길을 보는 엑스레이 사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길이 보통 요 사이거든요. 요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케플라 Y 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본 거냐면 스케플라가 요쪽에서 견갑골이기 때문에 요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우리 코라코이드는 오구돌기죠. 오구돌기. 그리고 아크로미는 견봉. 오구돌기와 견봉, 그리고 밑으로 있는 이그 견갑골의 체부가 이렇게 Y자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견갑골의 전체적인 모양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숄더 SOV 혹은 스캐플라 Y 뷰를 보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엑시알 뷰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어깨 위쪽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깨 위쪽에서 찍게 되면은 당연히 요 관절도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쇄골 그리고 견갑골의 위쪽에 있는 견봉과 오구돌기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숄더 AP 혹은 이제 견갑골 AP를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견갑골이 이렇게 골절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기가 편하고요. 또 하나 아까 봤던 그 Y뷰요. Y뷰가 이렇게 Y해서 여기가 지금 관절와입니다. 상완골이 딱 갖다 붙는 부위인데요. 지금 상완골이 옆으로 앞으로 처졌죠,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처지게 탈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탈구가 앞쪽으로 있거나 혹은 뒤쪽으로 있으면 이렇게 Y뷰를 통해서 잘 보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앞에서 그냥 찍어서 보게 되면은 이게 그냥 앞이나 뒤로 빠지게 된 경우는 또잘안 보일 수 있겠죠. 여기서 앞으로 빠져봤자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찍게 된다.